Nobody's in. 아무도 없는데요. She said. 그녀는 말하였다. Mr. Wolfisham's gone to Chicago. 울프샴 씨는 시카고에 가셨어요. The first part of this was obviously untrue. 이 말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앞대목이. 앞대목이 뭐냐면 Nobody's in. 아무도 없다. 그 말이죠. 그것은 분명 거짓이었다. 울프샴 씨가 시카고에 갔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아무도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someone had begun to whistle the rosary tunelessly inside. 누군가가 안에서 the rosary를 휘파람으로 불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tunelessly는 가락이 틀리게, 음정이 안 맞게라는 말이고요. inside 안쪽에서. the rosary는 1890년대의 감성적인 노래, 약간 유사 종교적인 색채를 띤 대중가요인데요. 에셀버트 널빈하고 로버트 카메론 로저스가 작곡하고 작사한 곡입니다. 로버트 카메론 로저스 작사한 사람은요, 시인이기도 했고 19절이기도 이제 합니다. 이게 로저리는 3개의 연 스탠자로 되어 있는 19인데 여기 이제 곡을 붙여가지고 만들었고 1920년대에 다시금 유행하였다고 합니다. 로버트 카메론 로저스의 작사가 이자 시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1862년에서 1912년까지 살았는데요. 이 사람의 이제 미국에 발을 디딘 첫 조상이 누구냐면 토마스 로저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선조들 이야기를 할 때에 메이플라워 호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1620년에 대서양을 건너온 미국의 첫 조상들을 싣고 온배 이름이죠. 메이플라워 호가. 거기에 탔던 승객들 중에 하나가 토마스 로저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이 작사가 이제 시인, 네, 첫 번째 조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없으신 분은 건너뛰시고요. 여유 있으신 분은 잠깐 요거 말씀드릴게요. 세 개의 스탠자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개의 라인들, 행들을 가진 세 개의 스탠자, 전체 12행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부터 잠깐 그냥 빨리 보겠습니다. 요 시는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래 자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국회 도서관 사이트에 가면은 이게 아카이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여러 사람이 부르는 게 있습니다. 네, The hours I spent with thee. 그대와 함께 보낸 시간들은 Dear heart, 소중한 이여. Are as a string of pearls to me. Pearl, 하나하나 진주죠. 시간들을 진주, RR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String은 줄깬 거니까요. 내게는 실에 끼어진 진주들이라오. I count them over, everyone apart. 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세어 보내. My rosary, my rosary. 나의 묵주, 나의 묵주여. Each hour a pearl. 매 시간은 하나의 진주. Each pearl a prayer. 그리고 매 진주는 하나의 기도. To still a heart in absence wrong. Still 하면은 고요하게 해주다, 진정케 하다는 말이죠. 네, absence wrong 하면은 짓눌린 침묵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괴로움에 짓눌린 침묵 속에서 마음을 진정케 하는 그런 기도라는 말이죠. 그대와 함께 하는 그 시간 하나하나가 I tell each beat unto the end. 나는 모든 구슬을 끝까지 세어보내. And there a cross is hung. 그러면 거기 걸린 십자가 하나. 네, 이 묵주들 아시겠죠? 이 아라리 쭉 구슬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십자가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하나 세다 보면은 끝까지 세면 거기 십자가가 딱 있다는 거죠. A memories that bless and burn. 오, 축복하며 또한 불타는 기억들이여. O barren gain and bitter loss. O 결실 없는 수학이여. 쓰디쓴 상실이여. I kiss each bead. 나는 모든 구슬에 입맞추며. And strive at last to learn. 마침내 배우려고 애쓰네. To kiss the cross. 십자가에 입맞추는 법. Sweetheart. 연인이여. To kiss the cross. 십자가에 입맞추는 법을.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그냥 나온 김에 말씀을 같이 드렸고요. 이 곡은 이제 휘파람을 불고 있습니다. Please say that Mr. Carraway wants to see him. 캐러웨이 씨가 그를 보기를 원한다고 제발 말해주세요. I can get him back from Chicago, can I? 시카고에 갔다고 했는데, 시카고에 간 사람을 불러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At this moment, a voice unmistakably Ulfsham's called Stella from the other side of the door. 이 순간, 목소리 하나가, 분명 울프샴의 목소리. Unmistakably니까 잘못 볼 일이 없는 거죠. 울프샴의 목소리인데, 목소리 하나가 Stella.
라고 불렀다. 문의 다른 쪽에서, 안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스텔라 얼른 보내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이런 맥락이겠죠. Leave your name on the desk, she said quickly. 이름을 명함이 되겠죠? 책상에 남겨주세요. 그녀는 빨리 말하였다. I'll give it to him when he gets back. 그가 돌아오면 전해줄게요. But I know he's there. 그러나 나는 그가 안에 있는 걸 압니다. She took a step toward me. 나를 향해 한 발짝 내딛더니 and began to slide her hands. 자신의 손을 slide 하면은 미끄러뜨리다 하는 말이죠. 어떻게 했냐면요. Indignantly, 화가 나서 분개하여 up and down her hips. 그녀의 힙 위아래로. 동작이 그려지시나요? 화가 났을 때 똑바로 선 채로 손을 힙 쪽으로 대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싸움할 때라든지 대들 때 이런 자세들을 많이 취하는데